무슨 일인데 자꾸 전화해요? 곧 다들 나오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해요. 너야? 그 사진 보낸 게? 사진이요? 무슨 사진이요? 기영이 어렸을 때 너하고 찍은 사진 진 회장한테 보낸 게 너냐고. 오늘 아침에 진 회장이 그 사진 들이대면서 누구냐고 물었다니까. 말도 안 돼. 그거 주식 양도할 때 찍은 건데 그걸 회장님이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야, 아무튼 큰일 났다. 오늘은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진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. 다 들통나는 거 시간 문제야. 기영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. 누가 당신 아들이야? 기영아. 당신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 노릇한 적 있어? 나 이렇게 클 동안 학비를 대줬어, 분유값을 대줬어, 아니 아버지라고 인정을 해줬어. 어디 와서 아버지 행세가. 나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. 알았어! 기영아. 기영아, 네 엄마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한 모양인데 나야말로 억울한 사람이야. 바르셀로나에서 3일 동안 사귀고 영영 빠이빠이 하기로 했는데 나 몰래 너 갖고, 나 몰래 너 낳고, 나 몰래 너 키우고 감쪽같이 나 속였다고. 뒤통수 맞은 건 나야! 야, 최대성! 당신 말이면 난 줄 알아? 나 지금까지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살았어. 당신 말대로 나 혼자 낳고 나 혼자 키운 나만의 자식이야.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준 건 없는 우리한테 와서 생떼 쓰지 말고 회장님이 아셨으면 혼자 해결해. 그건 당신 일이니까! 가자. 너 다시 한번 똑똑하게 얘기해봐.